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지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함께 전문가들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해보고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지금 방금 개설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 참여해주실 스피커 두 분입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속마음, 투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심리 자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코너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시장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들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이두 분과 함께 질문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좀 함께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처음에 살펴볼 것은 역시 코스닥 이야기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 기록하고 오늘도 기분 좋게 아주 예쁜 숫자로 100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두 분께 좀 기분, 뭐라고 해야 될까? 소감? 1000포인트를 정말 뭐 20년 만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명승부사 전문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500대부터 1000은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코스닥은 2000 이상이 가야 됩니다. 2000이요? 유동성 대한테, 이 IMF 이후 코스닥이 한번 3000을 99년도, 네. 98년도에 위기가 오고 IMF가 오고 유동성이 증가해서 코스닥이 3000을 갔는데, 20년간 이게 1000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렇죠. 시가총액이 늘긴 했지만, 차트적으로도 저는 2000 한번 가야지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버실 것 같아서 네네. 2000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0을 바란다.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자,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님은 숫자 한번 들어볼까요? 몇 포인트 원하십니까? 네, 저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최근에는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닥 뭐 2000시대, 3000시대가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그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코스닥이 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올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좀 소외되어 있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예, 저도 오늘 주제로 그거를 뽑았는데, 네. 같은 주제로 또, 네, 상대 연구원께서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토마스 토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이 제약바이오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그분들도 이제 손절을 많이 하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물려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한 3, 4개월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이상 크게 제약바이오들이 빠졌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제약바이오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지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디오 같은 거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또 보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뭐 제넥신이라든지 바닥에서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바닥을 좀 돌파하는 미세한 흐름들을 이제 전문가분들은 느끼잖아요. 아, 이거 뭔가 바닥을 이제 끝났구나. 뭔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약바이오가 약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뭐 아마케라든지 앞으로 있을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류마티스학회, 뭐 당뇨학회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뭐 임상 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엮여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 의약품 지수나 코스닥의 제약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마치고 이미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데 작년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종목 자체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역시 종목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한꺼번에 다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숫자 정말 실적 기반한 그런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실 텐데 뭐 중간에 잠깐 체크해 본 공시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시젠이 잠정 실적 3월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 잠정 실적이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어요. 봤더니 3월에 그러니까 이번 지난달 3월에 1,28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답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2020년 3월보다 143.4%가 늘어난 매출인데 뭐 작년에 역시 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할 단계였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뭐 확실히 많은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럼 명승사 전문가님 시젠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시젠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제넥신 뭐 아니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젠도 보니까 실적이 제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의 차트 모습은 아니지만 네. 바닥에서 뭔가 매수 신호가 좀 발생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PR적으로 본다면은 아직도 이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적 영업이익이 워낙 많이 나서 자 근데 이 회사에서 또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2종이 또 식품의약처 안정처로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라고 12일 밝히면서 네 맞아요. 예 12일에도 외국인 매수가 거의 제일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뭐 또 시젠 이 코로나 끝난 거 아닌가 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변이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과 함께 제약 바이오주들이 뭔가 또 스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투자 포인트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 뭐 무상증자 이야기도 있었고 이러면서 주가가 지난주에 한번 튀었는데 앞으로 흐름도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재규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어느 업종 어느 쪽을 어느 종목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아이큐어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네. 경피 전달 약물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입으로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구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구제에 비해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한 패치제, 몸에 붙이는 패치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뭐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을 복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다수 여러 횟수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용하기 때문에 1일에 2회, 1일에 3회 이런 식으로 복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약을 어쨌든 입으로 복용하게 되면 간을 통한 대사작용을 통해서 몸에 적용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약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주입되기 때문에 간을 통한 몸의 독성에 대한 부분이 경구제보다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패치제 같은 경우는 경구제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차례 투약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라는 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패치제를 붙였다가 뗐다를 반복하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구제에 비해서 패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에서 이 패치제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근데 이 패치제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이 패치제 개발에 실패를 하곤 하는데 지금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장 좋은 성분 분해 폐지를 이용한 치매 패치 임상 3상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 지난 8일
그 임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회사 차원에서 수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4월 12일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함께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 허가가 승인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 치매 패치에 관련되어 있는 돈의 폐지를 이용한 치매 패치가 시장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IQA 상품 자체가 전 세계에서 최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약 2천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돈의 폐지 전구제 시장을 이 패치제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IQA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종목이 전부 다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QA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이재규 대표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명승부사 전문가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명승부사 전문가님 그리고 이재규 대표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